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한 에어컨 달린 휴대용 선풍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출퇴근 시간이나 야외에서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미친 듯이 더운 날에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휴대용 선풍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진화한 휴대용 선풍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에어컨이 달린 듯한 느낌인데요.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휴대용 선풍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즈만 조금 더 커진 느낌이죠. 이 제품도 헤드 부분이 상당히 작은 편인데요. 요즘은 터빈 방식의 프로펠러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두 제품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바로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휴대용 선풍기 전면에는 알루미늄 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 제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휴대용 선풍기에는 버튼이 하나뿐인데 이 제품은 버튼이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위에 있는 버튼은 전원과 풍속을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풍속은 3단계로 조절됩니다. 소음은 별로 없지만 3단계의 바람이 세지 않다는 게 단점이죠. 아래에 있는 버튼은 냉각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정말 5초 만에 전면에 있는 냉각판이 차가워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차가워지는 건지 너무 신기한데요. 냉각판에서 얼음컵 정도의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시원함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완전 신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음컵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냉각판 위에 물방울이 맺힌 게 보이시죠?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 15.9도까지 떨어지고 이 온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꺼질 때까지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냉각판 주변에도 알루미늄으로 된 보호망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차가워져서 선풍기를 켜면 에어컨 느낌의 바람이 나올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만 있죠. 에어컨 느낌은 아니지만 일반 휴대용 선풍기와 비교해보면 바람이 조금 더 시원하긴 합니다. 냉각판만 따로 작동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풍기 전원을 켜야 냉각판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를 1단계로 켜고 냉각판을 작동시켜야 하죠. 냉각판이 선풍기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냉각판이 차가워지면 냉찜질을 하는 느낌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더울 때 얼굴이나 목에 갖다 대면 진짜 너무 시원합니다. 야외에서 열을 식히는데 이만한 제품이 없죠. 이 시원함이 좀 오래 유지되면 좋을 것 같은데 냉각판까지 돌리면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제품에는 220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고 3시간 충전을 하면 선풍기 1단계 냉각판 사용을 기준으로 최대 1시간 20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짧은데요. 휴대용 배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참 좋긴 한데 냉각판이 작은 게 좀 아쉽습니다. 냉각판이 컸으면 좋겠는데요. 이 제품처럼 말이죠. 이 선풍기는 보시는 것처럼 전면이 모두 냉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냉각판으로 냉찜질을 하면 조금 감질맛이 나는데요. 이 제품은 아주 넓은 면으로 냉찜질이 가능합니다. 온도는 최대 9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22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차이가 커도 너무 크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어설픈 점이 많고요. 냉각판 온도 떨어지는 시간도 좀 걸리는 편입니다. 냉찜질을 하면 차가운 느낌이 빨리 사라지고 다시 차가워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고장난 제품을 받아서 교환을 했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사이즈도 작고 나름 시원하긴 한데 좀 많이 아쉽네요. 이 제품은 다른 품질 문제도 있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지금까지 보여드린 선풍기가 좀 투박한 느낌이라면
좀더 예쁘게 나온 휴대용 선풍기도 있습니다. 유사하게 나온 제품들이 꽤 있네요. 이 선풍기는 동글동글한 느낌인데요. 제품 사진은 작고 귀여웠는데 아, 뭔가 다른 제품이 온 듯한 느낌입니다. 배터리는 2000mAh 로 2시간반풀충전을하면 최대1시간까지사용할수있고요온도가떨어지는속도는좀느리지만최대16도까지는떨어집니다이제품도버튼이두개있는데요사용법은동일하고풍속도3단계로조절됩니다소음도거의비슷하죠세가지제품중하나만선택하라고한다면저는처음에소개한이제품을선택할것같습니다배터리용량도크지만온도가가장빨리떨어지고차가운온도를유지하는것도이제품이가장낫죠디자인이비슷해서성능도다같을거라고생각했는데제품마다이렇게차이가있는지몰랐네요선택을진짜잘해야할것같습니다오늘의리뷰는여기까지제주총각영상많이봐주세요